오늘은 라식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라식은 플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막의 5분의 1, 500 중에 각막이 보통 500 정도 되거든요. 500마이크론인데 500 중에 100마이크론, 5분의 1을 열어야 되는데요. 그 여는 방법은 블레이드가 있고 femtosecond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레이저로 각막의 절편을 열려고 하는 거고요. 절편을 열려면 눈을 레이저를 쳐야 되는데 그때 눈을 고정을 해야 돼서 고정하는 그 기계가 쭉 눈에 닿게까지 내려가고 딱 닿습니다. 실제로 근데 닿을 때 굉장히 약한 압력으로 닿기 때문에 환자분은 잘 못 느끼고요. 석션 타임이라 해서 그 압력을 조금 음압을 줍니다. 우리가 부항 뜨듯이 눈도 이렇게 살짝 뜨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레이저를 치면은 점점점 안 보이게 되면서 갑자기 확 안 보입니다. 레이저 때문에 기포가 발생해서 갑자기 허옇게 보이게 되거든요. 앞이 좀 안 보여도 놀라지 않으셔야 돼서 그런 걸 좀 설명드리죠. 반대쪽 눈에 눈을 벌리는데 위에 아래에 살짝씩 개검기를 넣고 눈을 벌리는 기구를 넣고 돌리는데요. 눈을 뜨고 있으면 자꾸 감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눈은 뜨다가 감는 이유가 눈이 시려서 감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마취를 안약으로 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게 되면 시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눈 안 감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석션을 통해서 눈을 부항 뜨듯이 이렇게 확 잡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레이저를 나가게 되고 레이저는 주변에서부터 가운데까지 나가게 돼서 기포가 형성되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앞이 갑자기 잘 안 보이게 되죠. 이때 깜빡깜빡거리는 저 빨간불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요. 수술할 때 환자분한테 저 깜빡거리는 불을 보세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중심부 이탈되지 않고 잘 석션을 할 수 있고 움직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그냥 눈을 멍하게 뜨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편이 다 만들어지면 그 절편을 실제로 들어 올리고 이제 레이저를 쳐야 되는데요. 그 레이저는 보통 이 절편의 레이저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베드를 옮기고 있고 다른 레이저로 이제 우리가 절편을 만드는 femtosecond 레이저가 아니라 실제 각막을 깎아내는 태워버리는 그런 레이저 기계로 옮기게 됩니다. 이 기계는 라식도 되고요. 라섹도 됩니다. 그래서 라섹은 이 기계만 사용을 하면 되고 라식은 절편을 여는 기구가 하나 더 필요해서 수술이 두 번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블레이드로 하게 되면은 이동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블레이드 기구가 나가고 바로 레이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눈을 벌리고 레이저를 쐈던 그 절편을 들어 올린 다음에 실제로 각막을 태우는 레이저를 이제 쏘게 될 것입니다. 그 열기 전에 각막 절편이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마킹을 하게 되는데요. 날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제자리에 이제 다시 위치시킬 때 똑바로 위치를 시킬 수 있도록 보라색으로 마킹을 하게 됩니다. 저 보라색은 눈물로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벌리고 절편은 바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열리진 않아서 저렇게 뾰족한 것으로 좀 당겨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약간은 당겨줘서 열게 되고 잘 열려져 있고요. 레이저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우둘투둘하게 속살이 보이고 있고 한번 물기를 닦아내고요. 좀 드라이한 상태에서 절편은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편을 좀 가린 상태에서 레이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저렇게 여기 쏟아 저기 쏟아가 여기 쏟아 저기 쏟아가 막 이렇게 쏘게 되거든요. 일부러 열 에너지가 한꺼번에 우두두두 쏘게 되면은 정말 각막에 열이 오르기 때문에 여기 쏟아 저기 쏟아 이렇게 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은 갑자기 조그맣게 보이던 빨간불이 수십 개의 빨간불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너무 많으니까 어딜 봐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냥 멍하니 보고 계시면 되고요. 대부분 눈이 나쁜 분들이 수술하기 때문에 애초에 빨간불도 좀 저렇게 또렷하게 안 보이고 좀 퍼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다 쳤으면은 이렇게 덮은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그 레이저를 치고 나서 가루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렇게 덮고 한번 이렇게 물기를 닦아내고 안약 넣고 바로 마치고 있네요. 안약을 지금 뭐 소염제, 항생제 이런 것들 그리고 통증 억제하는 약도 넣고 저렇게 눈을 가리고 끝내고 있습니다. 반대편 눈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아까 레이저로 절편을 만들었던 걸 다시 들고 우리가 각막을 실제로 없애고 태우는 레이저를 쏘게 될 것입니다. 멸균된 그 펜이거든요. 저거는 그럼 우리가 쉽게 쓰는 그런 펜이 아니라 따로 저렇게 마킹하는 펜이 수술용 펜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구멍을 살짝 내서 저 상피 쪽을 살짝 구멍을 내서 레이저 쳐졌던 그 절편을 바로 예쁘게
살짝 뜯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뜯어서 열고 그리고 그 속살이 드러나면 각막의 속살에 물기를 살짝 제거해서 드라이한 상태에서, 근데 또 너무 드라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드라이하게 만든 다음에 지금 레이저가 나가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10초, 몇 초 정도 될까요? 10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길면 20초 이내입니다. 그래서 끝났네요. 레이저 끝났고, 그리고 좀 씻어내주고, 속으로 들어가서 좀 씻어내고, 한번 이렇게 닦아내고요. 닦아내서 물기를 좀 제거하고, 저 물기를 잘 제거하지 않으면은 저 절편이 금방 들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눈을 꽉 감거나 눈을 비비시면 절대 안 돼요. 저게 들리거든요. 그럼 수술하고 언제 붓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6시간만 지나도 잘 붓고요. 다음날만 돼도 눈을 비벼도 저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세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라식하시고 다음날 제가 절편을 오히려 이렇게 막 들려고 만져보면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면봉으로 세게 문지르려고 해도 안 들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있어서 하루만 지나도 잘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석션 타임, 우리가 아까 눈을 석션해서 잡았던 타임이 25초 정도 됐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는 멜80이라는 레이저를 썼는데 요즘은 멜90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디옵터 정도밖에 레이저를 안 했는데 이디옵터면 경도의 근시고 레이저 타임은 15초. 그래서 총 시간은 8분 걸렸다고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6mm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학분은 6mm 정도 우리가 깎고 있는데 6mm는 조금 좁고요. 6.25나 아니면 6.5, 6.7까지 좀 넓혀서 깎는 게 빗번짐에는 도움이 되고 광학부보다 사실은 조금 더 넓게 깎습니다. 왜냐하면 더 빗번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이행부를 좀 더 깎아주는데 빗번짐뿐이 아니라 퇴행도 좀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깎는 양은 6mm가 아니라 7.5, 8까지도 좀 넓어지고 레이저 타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20초 이내로 라식은 굉장히 레이저 타임이 짧고 라섹은 반면에 1분가량 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왜냐면 상피부터 쳐줘야 되기 때문에 상피 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라식은 플랩을 열고 절편이라는 거를 5분의 1, 100마이크론을 열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치고 덮는 과정이고요. 시간은 두 눈을 합쳐서 10분도 채 안 걸리고 우리가 눈에 그 깎는 광학부는 6mm 정도로 깎고 있는데 6mm보다 더 넓게 깎는 경우는 이제 동공이 큰 분들은 좀 넓게 깎는 것이 좋겠고 또 너무 넓게 깎으면 너무 깊게 깎기 때문에 좀 좁혀서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라식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걸리고 레이저 타임만 우리가 눈을 잘 안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사실 눈 좀 움직이셔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잘 하시고 나서 이게 끝인가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무서워했던가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 영상 보시면 더 무서우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